안녕하세요. 코이 샤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과 엄마가 친해지는 놀이를 했어요. 얘 꼬리니지. 엄마는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코리앤더, 고수를 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저희들 정말 많이 컸죠? 저희들 큰 거 한번 보실래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진 날이에요. 제 모습이 좀 그렇죠? 엄마는 내 모습이 물에 빠진 쌔양지 같대요. 난 비에 젖은 닭일 뿐인데요. 지붕도 비가 다 새서 젖었어요. 아빠가 또 보수공사 하셔야겠네요. 지금 우리는 엄마와 친해지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Come this way. 엄마는 우리가 손 위에 있는 빵을 가까이 와서 먹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손을 쪼을까봐 무서워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오셨네요. 닭들은 색깔을 구별할 줄 알아요. 사실 빨간색은 우리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엄마의 노력이 가상해서 우린 각자의 방법으로 친해지려고 했어요. 꼬왕이는 제일 가까이에서 집어먹고요. 꼬순이는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내고요. 꼬순아. 엄마가 이름을 불러줘서 오긴 했지만 눈치를 보고 있어요. 꼬왕이와 같은 또 다른 서섹스 꼬비니도 등장. 하지만 꼬왕이가 떨어뜨린 빵을 냉큼 집어가요. 드디어 꼬비니도 성공. 꼬비니 참 많이 컸죠? 조금 지나면 꼬왕이랑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요. 꼬모도 성공. 우리 중에 제일 순한 녀석이에요. 우리 집 막내 꼬리니도 성공. 제일 용감한 녀석이에요. 아까 왔던 꼬모가 다시 왔네요. 두 개이득. 꼬왕이는 계속 엄마 사랑 독차지하려고 열심히 집어먹고요. 가끔 다른 친구들 못 오게 쫓아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화빠요. 꼬순이도 성공했어요. 겁은 많지만 정말 착한 녀석이에요. 날쌘 꼬비니의 인터셉트 성공. 신중하고 머리 좋은 꼬비니가 다시 와서 먹네요. 우리 중에 가장 문제야 꼬영이. 얘는 엄마든 아빠든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부리로 쪼아요. 앉아있으면 뒤로 가서 똥침, 서있으면 발을 공격해요. 아! 아파 엄마. 녀석이. 꼬영이의 애정 방법인데 엄마는 아프다고 싫어하시네요. 관심 끄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뒤에서 공격하지 마. 엄마의 엉덩이를 아프게 쪼았던 꼬영이까지 성공. 그래서 우리 암탉 6마리는 오늘 엄마와 친해지기 놀이에 모두 성공했답니다. 박수! 이제 막내 꼬리니만 빼고 우리 4마리도 거의 알을 낳을 때가 되었어요. 꼬순이가 1번, 꼬영이 혹은 꼬비니가 2번 아니면 3번, 그리고 꼬모도 달걀을 낳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6개월이 지났고요. 우리의 엉덩이가 소복히 나온 것이 보이시나요? 그게 알을 낳을 때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알을 낳을 2번 타자는 누가 될까요?